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오늘 뉴욕 증시 굉장히 조금 기리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나스닥을 제외하고 다우존스, S&P 전부 다 조금 혼조, 약간 거의 약간의 보합,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파월 의장이 어제 하원에서 증언을 한 이후로 시장이 약간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로 금리를 한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거의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국내 증시도 이거를 좀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서 수급이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상당히 지리한 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유가를 보게 되면 API 재고가 상당히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난 4주 이상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약간 조금 주춤하고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걸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하반기까지 이런 강력한 유가의 상승세를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원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하반기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발표를 좀 마친 상태인데요. 봤을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자기는 지지를 한다. 그리고 또 테이퍼링도 이제 앞으로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쪽을 더 선한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증시는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신규 그 주택은 판매량이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즉 전체적인 평균 가격 자체는 버블로 인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고용의 회복보다는 어느 정도 유동성에 의해서 이런 것인 것들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주택의 움직임은 버블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유동성에 의한 어느 정도 그런 움직임이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한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이 주식이라든가 혹은 채권 시장 쪽으로 어느 정도 상승할, 이제 옮겨오면서 상승할 가능성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의 낙관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그 백신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고용 지표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오늘 닥터 파우치가 이야기한 것 같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런 그 전체적인 고용이라든가 경제의 락다운 혹은 이런 것으로 인한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단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델타 변, 각종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는 하반기 정도가 됐을 때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더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가 들어가면서 테이퍼링이 더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이 유동성에 의한 박스권 장세가 앞으로 좀 더 지리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뭐 많은 투자자님들이 상당히 조금 그 염증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